10분 스트레칭, 30분 유산소 운동, 20분 근력 운동을 하루에 두 번 정도 나누어서 하시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좀 과하다고요? 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브레인튜브의 신경과 전문의 손유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한테 오신 파킨슨 환자분 얘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50대 비교적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대학병원 신경과에서 이미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다 받았다고 해요. 약을 이제 처음으로 받았는데 한 이틀 먹으니까 너무 메스꺼움이 심해서 중간에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재진 예약을 잡아야 되는데 이미 약은 3개월 거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재진 예약 잡기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집에서 레보도파의 부작용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해보셨겠죠? 인터넷에서 레보도파를 일찍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 병이 빨리 진행된다, 이런 대체의학의 영상이 눈에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후에 여러 한의원에서 침도 맞고 한약도 뭐 수천만 원어치 먹어보고 건강기능식품 이것저것 먹어보다가 이제 아예 아무것도 안 되니까 모든 걸 포기하게 되신 거죠. 3년 동안 치료는 거의 포기하고 집에서만 지내다가 진료실에 처음 딱 들어오셨습니다. 이미 이분은 들어올 때부터 사실 얼굴의 모습이라던가 증상이 전형적인 파킨슨병이었고 제가 봤을 때는 체구가 작고 약에 예민하신 분이라서 약에 실패 경험이 있어서 좀 힘드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시작을 해서 한 3개월만 약도 열심히 먹어보고 뭐 운동도 좀 시작을 해보자 뭐 다짐을 했던 거죠. 초반에 정말 극소량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이분이 약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요 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항상 걸어서 오십니다. 참 이분을 보면서 얼마나 이 초기에 약물 치료나 치료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자, 여러분, 파킨슨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약물 치료입니다. 무조건 약을 잘 드셔야 돼요.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을 조절하기 위한 대표적인 약, 레보도파 제제, 도파민 효연제가 있습니다. 레보도파는 뇌에서 혈관 내 장벽을 통과하게 되면 도파민으로 되는데요. 도파민을 보충해주면서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물 치료가 초반에 나왔을 때 처음에는 약물 치료를 너무 빨리 하게 되면 증상 악화가 더 당겨지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가 있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레보도파 제제를 먼저 좀 적절한 시기에 드시는 것이 신경 보호 작용이 있는 데다가 운동 능력이 좋아지면서 더욱 환자들이 활동적일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습니다. 도파민 효연제라는 것은 도파민 수용체를 활성화시켜서 머릿속에 이제 많이 남아있는 이 도파민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약제고요. 수년간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다가 약물 치료에 더 이상 적절한 치료 효과가 없거나 아니면 이상 운동 증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날 경우에는 뇌 신부 자극술이라던가 이런 수술적 치료를 그때 가서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파킨슨병 있는 환자들에게 신체 운동은 결국 뇌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신경성장인자인 BDNF라는 물질들이 분비가 되는데요. BDNF는 뇌의 신경세포인 뉴런을 성장시키고 기능을 향상시키고 발달을 자극해서 뇌세포의 성장을 촉진하게 되죠. 또한 파킨슨 환자들은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운동을 하면서 이런 우울증 같은 기분 증상, 운동 능력 증상 모두 향상시켜서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와 파킨슨 재단에서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스트레칭 이런 거를 다 통합해서 일주일에 최소 2시간 30분 이상을 운동에 투자해라 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저는 항상 환자분들에게 10분 스트레칭, 30분 유산소 운동, 20분 근력 운동을 하루에 두 번 정도 나누어서 하시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좀 과하다고요? 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근골격계 통증의 관리입니다. 의외로 이 파킨슨병이 진행이 되게 되면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자세가 변하면서 생기는 척추 문제들도 많아지고요. 의외로 골다공증도 흔하게 생깁니다. 근골격계 문제가 동반됐을 때에는 바로바로 정형외과 진료를 보시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파킨슨병 치료와 관련해서 제가 두 가지를 꼭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파킨슨병은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 병이라는 겁니다. 효과적인 약물이 많이 개발됐기 때문에 수명에는 전혀 사실 큰 지장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파킨슨병은 다른 뇌질환보다 약물치료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초기에 적절하게 치료를 하면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신경과 전문의와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합니다. 일단 파킨슨병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의사는 환자의 현재 상태,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해서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되는데요. 간혹 이럴 때 어떤 분들은 이제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식품이나 민간요법에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증상이 갑자기 악화돼서 다시 오시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걸 할 때는 의료진과 의논해서 치료법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파킨슨병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의사 선생님과 소통하고 올바른 치료를 시행한다면 충분히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